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같이 해주시기를 원해서 클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도 여름 정도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올려드린 미국의 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금지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상을 올려드린 후에 그 법에 상정이 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인 판결이 유보가 되어서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를 해보거나 아니면 결과의 판단을 보고자 마무리를 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하고 연계가 돼서 미국의 복지 혜택, Public Charge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공적 부조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제 공공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의 미국의 정부로부터 공공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주권의 금지 법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에 좀 더 깊숙이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2020년 2월 24일부로 이 법에 대한 시행령이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으로 해서 모든 게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들어오는 미국에 들어오시게 돼서 이민을 하시게 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의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아서 오시는 한국 분들이 계시고요. 그 외에 대부분은 가족 초청, 그리고 학생 비자, 취업 이민 비자, 교환 학생 비자, 그 외에 뭐 주재원 비자, 여러 형태의 비이민 비자라고 그러죠. 지난 영상에서도 다시 영주권자 아니면 어떻게 그런 혜택을 받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셨는데 이 공공 혜택, 그러니까 이제 뭐 메디케이드라든지 메디케어라든지 이런 의료 혜택도 공공 혜택에 들어가는데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원정 출산도 마찬가지로 원정 출산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많은 관광 비자로 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병원 신세를 저하될 때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나왔을 경우 그러한 혜택에 대해서 소셜 워커를 통해서 뭐 딜을 한다든가 병원비에 대한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100% 를 수혜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 대한 부분은 비이민 비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주재원 비자, 그 외에 교환 학생 비자 뭐 여러 형태, 영주권이 아닌 비자의 모든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공공 부조 혜택, 그러니까 public charge를 받으면 금지를 시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연평균 영주권을 받는 사람은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추산으로. 그런데 이 법, 오늘 말씀드린 2월 24일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시행을 하면서부터는 대략 40% 혹은 뭐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고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사실 대한민국 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저소득층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외에 병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혜택을 받고자 일부러 또 인컴 소득을 조정하시는 분들 또 불가피하게 인컴 소득이 낮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공 보조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고 또 영주권자의 시민권자의 자녀분들을 같이 사시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외에 노인복지 프로그램도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영주권 심사를 할 때에 이 사람이 공공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이제는 파악을 하고 그 서류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 또 신청 서류에 그 내용이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규로 새로 신청 하시는 분 말고 갱신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체류 연장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라든지 주재원이라든지 취업 비자, H1B 같은 그런 분들이 체류 연장 신청을 할 때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지만 되고요. 그에 관해서 이민국에서는 2020년도 2월 24일부터 영주권 신청하는 데에 대한 서류를 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르는 이민국 신청 서류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자세하게 신청을 검토하게 되면서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죠. 까다로워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긴장감도 더 많게 되고 불안감 속에 나의 결과의 영주권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겠죠. 공적 부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현금 보조, 샵
쇼핑몰이나 이제 슈퍼마켓에 가셔서 보셨을 때 외국인들 보시면 체크에 정부 체크를 가지고 계산대에서 캐셔대에서 계산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실 겁니다. 뭐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그 외에 슈퍼마켓에서 보면 식료품을 사고 나서 체크를 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현금 서비스를 그러니까 현금의 보조를 받은 일종의 내용이고요. 현금 보조 TANF 또는 SSI 메디케이드를 통한 장기 요양 시설, 장기 요양 시설이라는 게 이제 양로원 같은 게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의 롱텀 케어를 받은 경우. 또 하나는 섹션 8 공공 임대주택,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파트죠. 섹션 8 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B를 받았을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혀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고 명칭들이고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는 단어이죠.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보조성의 보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양로원, 그리고 정부 지원의 롱텀 케어 섹션 메디케어 파트 B, 섹션 A 공공 임대주택 저소득층 근로자 저소득층 아파트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자, 이런 내용 중에서는 3년 중에서 12개월 12개월 이상을 받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메디케어 파트 B를 받고 있으면서 양로원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이 혜택을 받은 지가 각각 두 달과 한 달이다. 그러면 합친 기간으로 해서 세 달을 받은 걸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월이 넘게 되면 이 법 안에 포함이 되면서 불이익과 거절을 당하시는 내용들이 향후 발생을 한다는 소리죠. 이 정부 보조 혜택을 받으시면 비자의 변경이 기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내가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신분 체류를 하셨던 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 비자였던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분을 변경하신다거나 이런 게 이제 비자 변경이 안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 자체는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로 해서 미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있으신 동안에 이 정부의 보조의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병원 신세를 지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음번에 한국에 나가셨다 미국에 들어오실 때에 불이익 혹은 입국 거절이 되신다고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제외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제외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보죠. 이 내용에 제외가 되시는 분은 군인 가족, 군인을 포함한 군인 가족,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중에서 응급치료, emergency 치료를 받으신 경우, 그리고 21세 이하의 청소년, 그 다음에 임산부. 참 임산부라는 개념이 사실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받고 계시는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담당자들 또 케이스에 따라서 결과가 사실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임산부 내가 살고 있다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 혜택은 제외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 다음번에 다시 영상을 달아드리도록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21세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학교 의료 서비스,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난민, 망명자, 그러니까 특수이민자 청소년, SIJ라고 합니다. 보통. 특정인신매매 피해자,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범죄 피해자, 가족폭력의 피해자. 를 위한 인도주의 기반 프로그램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용해도 이번 법안 통과가 된 비자나 영주권 기각에는 기각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대한 프로그램은 미국 입국을 할 때 그러니까 한국이던 전 세계의 나라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 때 그리고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미영주권 이민 심사 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고요.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그러니까 현재 영주권자가 이 시민권을 신청을 할 경우나 영주권을 갱신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의 이런 내용으로 보조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2월 24일 날짜에 서류가 이민국으로 또 미 연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당이 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Public Charge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법안 통과가 돼서 법의 시행이 돼야지만 그 이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한테만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이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난 영상 7, 8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비이민 비자인 사람이 미국의 복지 혜택, 공공 퍼블릭 차지라는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 그 퍼블릭 차지는 의료보험서부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그 외에 각종 편의시설, 현금 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혜택을 받은 경우 그러한 분들은 한국에서 다시 미국을 입국을 하실 때에는 거절이 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신분을 조정하실 때 조정이 안 되신다는 거, 변경이 안 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건 기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2월 24일부터 신청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음을 졸이실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향후 노인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65세 이상이 돼서 SSI 그리고 노인 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 아파트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주의하시고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현재 미국에서 살고 계시면서 비이민 비자로 살고 계시는 분들 향후 내가 결혼 계획과 또 가족을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이민 비자를 변경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한국에서 관광 비자로 오셔서 여기에 단기로 체류하시는 동안 미국의 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받으셨던 경우가 있다면 다음번에 미국에 들어오시지를 못한다는 내용 꼭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뉴욕키다리쌤의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또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시는 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